오늘도 정말 힘든 하루였어. 부장님도 늘 잔소리만 하시고 빨리 집에 들어가서 푹 쉬어야겠다. 응? 너 사람 왜 이렇게 비틀거리지? 아휴, 저 아저씨 술 많이 드셨네. 집에 가야겠다. 잘 잤다. 응? 아, 여보 일어났어요? 아, 오늘도 피곤한 하루가 시작이구만. 출근도 해야 되고. 아, 조금만 기다려봐요. 곧 아침 식사 준비하고 있으니까. 알겠어 여보. 기다리는 동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나 뉴스나 봐볼까? 응? 저게 뭐야? 속보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정체모를 좀비 바이러스가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들은 피부색이 녹색으로 변하며 심한 경우에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먹는 증상까지 보인다고 합니다. 현재는 도시에 많은 감염자가 있는 걸로 확인되며 빠르게 확진되고 있습니다. 만약 피부색이 녹색인 사람을 발견하신 경우에는 얼른 그 자리에서 대피하시길 바라며 부디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전한 곳으로 몸을 숨기시길... 뭐야? 당신들 뭐야? 여기 어떻게 들어? 여기 어떻게... 여기 어떻게... 와! 이게 무슨... 잠시만, 피부색이 녹색인 사람이라면 어제 내가 퇴근길에 만난 그 사람도? 여보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엄마, 아빠, 경기 좀 보세요. 아빠, 굿모닝. 아침부터 아빠를 보니 심장이 두근거려서 폭발할 것 같아요. 리아야, 지금 장난칠 때가 아니야. 여보, 빨리 침 챙겨. 애들아, 빨리 침 챙겨야 된다고. 응? 여보, 왜 그래요? 아빠, 무슨 일 있어요? 설명할 시간이 없어. 아빠, 밖에서 폭발하는 소리가 났어요. 여보, 저게 다 뭐예요? 아빠, 나 무서워. 사람들 피부색이 다 이상해요. 여보, 얘들아, 이제부터 내 말 잘 들어. 지금 밖에 좀비 바이러스가 퍼졌어. 집 밖은 위험하니까 우리가 집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잠깐만. 아, 그래. 여보는 집에 식량이 얼마나 있는지 이쪽으로 좀 가지고 와줘. 그리고 요루루는 좀비를 물리칠 무기를 한번 찾아보렴. 그리고 리아는 좀비가 못 들어오게 창문과 문을 막을 나무 판자를 좀 가지고 와. 그리고 나는 망을 볼게. 왜? 아빠는 왜 이렇게 혼자 쉬운 것만 왔어요? 리아야, 아빠는 전략가잖니. 전략가는 몸 안 써. 빨리, 어쨌든 흩어져. 지금 우리 집에 남은 식량이 당근 두 개랑 말린 생선 하나, 고추 무더기 하나. 이 정도면 우리 가족 기준으로 아껴 먹으면 10일은 버틸 수 있겠다. 하, 우리 집에 무기가 뭐가 있을까? 이 갑자기 무슨 일이야? 어쨌든 간에 몸을 지키려면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무기라고 할 만한 게 딱히 없네. 그래도 일단 이 능덩이랑 이거 아빠가 사주신 장난감 낚싯대랑 전기톱이네? 도끼!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 아빠, 무기 갖고 왔어! 그래. 아빠, 저도 가지고 왔어요. 그래. 자, 일단 요루루 거부터 볼까? 근데 우리 집에 무기라고 할 만한 게 딱히 없어서 일단 이 눈덩이.
이걸 못 봤어. 위험하면 안 되잖아. 오? 그리고 이거 낚싯대. 오. 이것도 오빠가 써. 오빠 진짜 다치면 안 되니까. 좀비를 그리고 아빠는 이거 도끼 써. 아빠 오. 죽으면 안 되니까. 야, 이거 어디서 났어? 내 방에 있었어. 그리고 엄마는 이거 전기톱. 오, 엄마는 전기톱. 어, 좋다. 나도 전기톱. 됐다. 어쨌든 무기는 된 것 같고. 리아야, 준비하라고 한 건? 나무판자랑 집을 막을 것들을 가지고 왔어요. 좋아, 좋아. 여보, 식량은 얼마나 남았어? 보다시피 이만큼이나 남았어. 며칠은 야. 괜찮을 것 같아. 야, 이게 다야? 이거 그 좀 큰일인데? 아니, 어쨌든 좀비들이 우리 집에 못 들어오게끔 이 나무판자로 집을 꼼꼼하게 막자. 얘들아, 빨리 시작해! 벌써 10일째야. 이제 먹을 게 다 떨어졌다고. 아파. 벌써 10일이 지났어. 언니, 이제 먹을 게 없죠. 밖에 좀비들도 계속 있는 것 같아. 정말 군인이 오기는 하는 걸까요? 리아야, 빨리 라디오 주파수 좀 맞춰봐. 분명 구조방송이 나올 거라고. 하지만 며칠째 이거 반응도 없는걸요. 이거 어쩔 수 없구만. 벌써 굶은지 이틀이 지났어. 나가서 먹을 거라도 구해와야겠어. 아빠, 하지만 나가면 좀비들이 많아요. 설마 아빠가 혼자 나가서 희생하시려고? 리아야, 무슨 소리야? 가위바위보로 결정해야지. 가위바위보. 아싸. 리아야. 리아야, 그러니까 주먹을 냈어야지. 제가 남자답지 못했어요. 운명을 받아들일 시간이에요. 리아야, 저기에 마트가 있으니까 마트에서 맛있는 거 많이 챙겨오면 돼. 알겠지? 그래, 빨리 다녀와. 다녀오렴. 잘가, 리아야. 저기 마트가 보이잖아. 저기로 가야 돼. 먹을 거다. 사과, 사과. 리아야, 무사했구나. 아빠, 마트에 갔더니 좀비들이 있었어요. 잠깐만, 좀비를 도대체 몇 마리를 끌고 온 거니 이거? 이러다간 집이 뚫리겠어. 빨리 저 라디오랑 가방을 챙기고 다시 지하로 내려가자. 빨리 라디오도 챙기고. 이쪽으로 가자. 우리 집도 좀비들한테 뺏기고 창고 안에 완전히 갇혀버렸어. 이걸 어째. 배도 고프고. 어? 어딘가에서 듣고 있는 생존자 여러분들, 저희는 32사단 군부대입니다. 7번 출구 지하철에 임시 대피소를 만들었으니 와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32사단. 얘들아, 군부대가 온 것 같아. 그냥 여기서 뚫고 지나가자. 하지만 밖에 너무 많은데.
아니야, 아빠 말이 맞아. 우린 무기가 있잖아. 여기 있다간 우리 모두 쫄쫄 굶게 될 거라고. 그래, 해보자고. 그래, 모두들 준비됐지? 무기 들고. 아빠 나 무서워. 걱정하지 마 딸, 아빠가 요루루는 지켜줄게. 요루루 걱정하지 마. 이 듬직한 오빠가 지켜줄 테니까. 오빠, 평소엔 날 그렇게 괴롭히지만 이럴 땐 정말 듬직하다니까. 아 그래? 근데 요루루, 너가 한번 나가보면 안 되냐? 아니 내가 무서운 건 아닌데 혹시 모르니까. 아니, 너가 뭐가 있는지 먼저 확인 좀 해보고 오라는 말이야. 역시 오빠를 믿는 게 아니었어. 어쨌든 얘들아, 엄마 아빠만 믿어. 꼭 대피소가 있는 곳으로 가자꾸나. 그래, 서로서로 잘 챙겨서 아빠 잘 따라와야 된다. 자, 이제 문 연다. 하나, 둘, 셋! 얘들아! 얘들아! 자, 공격하면서 빨리 따라와! 공격해! 얘들아! 자, 이쪽으로!